하고 있는 일에서 확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승진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. 이분들은. 그런데 그 기운들이 2021년도까지에도 이어오고 있어요. 21년도 GT분들 운세가 좀 어떨지? 임자생분들. 48, 49 이제 그 유튜브로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. 이분들은 곡간이 보이고 또 재물이 보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일에서 확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승진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. 이분들은. 그런데 그 기운들이 2021년도까지에도 이어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인간의 풍파가 조금 많았어요. 왜냐면은 내가 금전적으로 문서 쪽으로는 참 크게 대박은 터졌지만은 운은 들어왔지만 그 인간의 풍파로 인해서 상처를 조금 받으신 분들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의외로 무슨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귀인들,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37에서 38로 가죠. 갑자생. 갑자생 분들도 좋아요. 운세가 똑같이. 예, 갑자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단지 이분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뭐랄까 이동이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조금 성취는 되는데 어렵게 성취되는 그래서 이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더 하셔야 돼요. 아무튼 운세는 전반적으로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. 예,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제 조금 힘들다는 분들 외에는 거의 운세들이 좀 괜찮고 그리고 특히 삼재분들, 이제 닭띠, 뱀띠, 소띠분들 그분들이 이상하게 의외로 삼재 나가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너무 좋아요. 그냥 하던 대로? 예, 하신 대로 오히려 거기에서 더 높이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. 아 근데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.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. 저 예지당 현이보살님 저한테 상담하세요. 꼭.